허벅지 패드나 뭐 정강이 패드를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쪽 산길을 따라가면 나오는데 평범한 타이어로는 갈 수 없어. 철침이 박힌 노면이 있어가지고 강화 타이어를 구해야 된다. 다음이다. 정비사한테 부탁했었는데 강화 타이어를 에이씨. 야 사자 사자 이거. 에이씨. 오케이 바로 가자. 고지대에 집락가서 타이어 구하고 서쪽의 귀신 들린 마을로. 야 고지대에 집락해서 그 바텐더 할 때 그 뭐였죠? 러브레터 그 전해준다고 했던 놈 있지 않았나? 그쵸? 그 놈 만나러 가면 되겠다. 어딘데? 어 연락 뭐래 생각보다? 굴려 굴려 굴렸나? 엔진 먹은 걸로 자동차 업글 가능하냐고? 어 되죠. 아, 업글 안 했다. 업글 정비소에서 그 꼬마애한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일단 더 먹고 가자. 이거 어차피 여기 돌아다녀야 돼. 저 짜자리 먹으려면 저 짜자리. 아 부셔진다. 아 저 저런 거 쫓아오네. 아 씨 안 싸워.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있다 저. 귀찮은 놈들. 오케이 다 꺼져. 안 싸운다고. 약에 빠진 녀석들 그 소용도 없는 녀석들. 어떻게든 시비 걸으려고. 부딪히면 싸움 걸리거든요? 잠깐, 제대로 가고 있나? 여기서, 여기 어떻게 가지? 이거 뭐야? 어? 이리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저 조그만 게. 저쪽으로 산길 가야 되나봐. 빨간 거다, 빨간 거. 이제 금속 가루 좋아요. 이게 자기장 온다고? 뭔 자기장? 오호! 저 앞이거든. 저장 안 해도 되겠지? 아 그냥 무조건이구나. 노래도 선택할 수 있어. 서부 고지. 당신은 모우리한테서 얘긴 들었습니다.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서부 가지 고지까지 태워달라할 수 있네. 어 태워줄 수 있어요. 이제 기름 넣어야 되나? 기름 넣죠? 기름 좀 달았는데. 가득 채우려면 3,000원. 오케이. 주유소 같은 거야? 어.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올 수 있나 봐요. 가고 싶을 때. 웨이포인트. 일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여기로? 돈이 이렇게 많아졌냐고. 도박 이후에 알바를 좀 해서 의사도 하고 웨이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일했어. 이제 유리아를 구해야 될 때야. 그만 이래. 거의 다 왔어. 핫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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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보이. 좋아요.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 근데. 살려주시게. 나는 벽시를 꼭 마을에 전해줘야 된단 말일세. 이 벽시가 결실을 맺으면 자네들한테도 나눠줌세. 벽시를 겨우 찾아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돌아왔어. 목가시 같은 건가 봐. 그렇게 말하니까 벽시가 더 먹고 싶어지는군. 부탁하네.
어이. 어이 대머리. 아! 그 누이를 놔줘라. 죽어라. 공무원을 든 녀석이야. 좀 셀게. 뭐야? 뭐야 이 허접들은. 어머. 고맙소. 이걸로 말까지 부탁하오. 이건? 이건 벽시라오. 이야. 지금 있는 식량은 언젠가 바닥에 날 테요. 허나 벽시만 있으면 쌀을 얻을 수 있어. 매해 쌀을 수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이상 식량을 뺏고 빼앗길 일도 없을 것이고 결국 모두가 편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오. 싸움도 사라질 테.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니 수십일 동안 찾아다닌 결과 고작 그거라오. 부탁하오. 그 벽실을 마을로 가지. 영관님 당신 마을로. 그 벽시 마을에 팔던디? 아닌가? 나 이봐들 벽시라네. 벽시라네. 어. 무사히 끈 요심이. 이제 우리 마을은 살았어. 식량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고맙네. 고마워. 풍요의 유적을 입수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여기 불륜 저지르신 분 있다는데? 어? 리사였나? 여기 계신가요? 불륜. 바텐더 다니시는 분 있는데 바 다니시는 분이 여기서 불륜. 왜? 어딨냐 리사. 에이씨. 역시 겐이라니까. 오. 고맙다. 어찌됐든 찾아서 다니는군. 그런데 나한테 무슨 볼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우린 귀신 들린 마을에 꼭 가야 돼. 강화 타이어가 필요하다. 위병대 보기에 장착해 줬었잖아. 그걸로 안 되는 거야? 다음이다. 전부 출동하고 없거든. 남는 타이어가 몇 개 정도 있었지. 이야. 미안하지만 팔아버렸어. 하나밖에 없어. 요? 팔아버렸대. 에덴 남쪽에서 레이스가 개최 중인데 우승 상품이 타이어 정크 파츠. 철심 박힌 노면도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버기라면 충분히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레이스? 유리 언제 만나? 커스터마이즈하면 된다. 오케이. 에덴으로 돌아가 정보를 수집하자. 일단 에덴으로 가서 우리가 먹은 거 있죠. 머플러 이런 거 좀 장착을 좀 해야 될 듯. 아 근데 여기 리사 어딨냐? 요 근처가 마을이 여기 것이 여긴 것이거든요. 여기 그 바텐더 퀘스트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리사라. 어? 미니카가 현실로? 어? 얘 말할 수 있어. 방금 말 떴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탁이잖아. 유리아는 어차피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데려다 주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갈 필요 없이 더럽게 불잖아. 어? 애들한테 대기 있어. 이동 기능으로. 유튜브 저건 뭐야? 유튜브 링크? 광고인가? 태워주는 기능 있잖아요. 태워주는 기능. 태워달라고 한다. 에덴 앞으로. 저 밑에도 있네. 공짜? 극한의 이득이었고요. 좋았다. 빠른 힘도 있어도 다행이네. 너 멀어. 꼬불꼬불 길 또 가야돼. 연료도 아끼고. 네. 연료는 아이템 먹을 때나 쓰는 건가 봐. 오우!
여기서 정보를 모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아마 머플러 이런 거 좀 우리가 아까 모은 거 있죠. 그거 장착 좀 합시다. 그리고 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타이어를 끼면 귀신의 마을로 갈 수 있어. 귀신의 마을 가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로 가면 유리가 있는 탑이 보일 텐데 그 탑에서 유리아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갈 장소가 타이어가 필요하다. 그거라면 레이스의 상품을 얻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들었거든. 레이스의 정보를 모으려고 에덴에 돌아왔어. 그럼 나한테 맡겨줘. 레이스 개최자를 알고 있거든. 참가 신청은 내가 알아서 해둘게. 그럼 부탁해도 될까? 오, 바로? 레이스 준비가 되면 바로 말 걸라는데? 여기서 개조 좀 해야 되는데? 먹은 거? 개! 거기에 커스터마이징 한... 오케이, 여기 있다. 일단 엔진을 우리가 두 개나 먹었거든요? 최소한의 성능을 지닌 엔진, 스피드 엔진. 어? 이걸 왜 못 껴? 있는데 수리할 기술을 터득 못했다. 일단 위에 걸로. 어? 이거 찔러도 소재가 필요해? 헐. 물건은 있는데 소재가 철사가 하나 없네. 말도 안 돼. 머플러도 있었죠? 뭐야? 기술이 없어? 뭔 놈의 기술이 없어? 낡은 탱크. 기술은 어떻게 늘리지? 색깔을 바꾸죠, 멋있게. 역시 자동차는 빨간색이지. 일단 이거 아씨. 뭐야 이씨. 필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브레이크도 안 돼. 용수철 하나 부족해. 필수 있는 게 없어. 물건 있는데 장난? 개. BP를 다 경품과 교환한다. 이거 뭐지? 등유. 여기도 파는구나.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이게 아마 레이스 그건가 본데. 그쵸? 구세주의 팬츠 여기 있다. 구세주 시리즈가 여기 있구나. 일단 레이스에 참가하죠. 잘못 눌렀대. 아 잘못 눌렀. 레이스에 참가하게 눌러야 되는데 황해로 나가기 아니고. 그쵸? 구세주 카지노에도 구세주 갑판가 있었어. 구세주 시리즈 다 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열나 세지는 건가? 이렇게 댕기면 파밍이나 하자고? 그럴 걸. 철사나 먹을 걸.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황금 팬티야? 개! 레이스. 왜 두 번째 있는 거야 이거? 비기너스 컵 초급 2500원 내야 돼? 저 상품이 타이어네. 설마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세 번 우승? 일단 우승 간다. 검은 화면에 형 혼자 있으면 문득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고? 뭔 소리야, 술 드셨어요? 검은 화면에 나 혼자 있으면 개짱난다. 로딩 왜 프로인데 이렇게 느려? 내구력이 바닥나면 종료된다. 부스터 사용해라. 내구력 조심해라. 가자. 잠깐만, 여기 여러분 속도가 안 보여서 내가 위로 가줄게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삐삐 내 구두는 어딨어? 아 저걸 먹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 스피드업. 1등이야 지금? 오케이. 조심히
갑니다. 에이씨, 굳이 무리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 초록색 뭐야 저거? 초록색은 먹어야 될 듯. 아, 부스터 충전. 부스터 별로 안 썼는데 막 써줘야겠구만. 오케이, 뭐야 끝이야? 너무 간단했고요. 이렇게 쉬워. 이게 차라리 이걸로 돈 버는 게. 돈 얼마 주죠? 일단 타이어 하나 받았어. 미니카 직접 운전? 보아탱 루카스 체그? 깨! 역시 깬이야 깬! 무사히 입수했어. 정급 파츠를 사용하면 되는 건가? 맞아, 딱딱한 고무 두 개랑 철사 다섯 개가 있으면 타이어를 만들 수 있어. 딱딱한 고무랑 철사는 카산드라 근처에서도 꽤 얻을 수 있어. 소재를 구하러 황하로 가자고? 아, 그냥 구해와. 네가 가서 구해와. 아니, 그런 것까지 해야겠냐? 두 개 모자란가? 어차피 나가서 해야 되네. 어? 철사는 네 개인가 있을걸? 딱딱한 고무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거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사나? 가는 김에 토끼한테 수행 받자고? 아, 그럴까? 이게 봉인 된 것까지 오면은 수행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토끼 어디 살지? 감옥에 사는데? 감옥이 어디였더라? 이거 뭐야? 아, 현상금. 나와서 지금 수집하는 김에 현상금 수배도 해야겠네. 아산다라 감옥에 가야 돼. 일단 초록 기둥 위주로 먹어요. 철사 뭐야, 철사. 나온 김에 이거 저거 해. 나보이 나보이. 혹시 볼트? 용수철도 먹어야 돼? 아, 왜 이거밖에 안 나? 어, 돌멩이. 돌멩이 어디에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죠? 앞에. 앞에 현상금까지 해서 돈도 벌고, 도박한 돈도 벌고. 뭔 소리야, 뒤에. 그놈도 붙었다. 귀찮은 놈들. 여기 현상금 잡고 가죠, 현상금. 다 저기 살이. 배신한 줄 알았던 상인이 잡혀 있었다. 너는 숲에 있다. 함께 에덴까지 가줘야 돼. 은수가 우리랑 친구란 말이다. 현상범 발견. 다 때려잡고 가야 될 듯? 예. 내놈들이 그냥 묻지 않았다. 어쩔 거냐? 그 광역 공격 하나 있거든? 광역 부적? 불부적 있죠? 애들 모이라고 하고 불부적 써서 쓸어버립시다. 시력의 부적을 화염의 부적으로 바꿔주시오. 뭐라 뭐라 뭐라서? 모두 도모니 하이 토나레. 별로 안 나네 이제. 방어를 해야 되나? 큰 놈들이라 별로 안 나. 나머지 잔챙이들은 다 가고. 아. 저기. 막았는데? 막았는데? 막어! 아! 잔챙이들 맞으세요! 레벨이 좀 딸리나?
올렸는데도 안 들어가네. 화나! 오르라! 저기! 안 죽었어? 저스트! 좀 세요, 쏠들도 레벨업 좀 해야 되는데. 비병 대장님. 무색했네. 왜 애들을 배반한 거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남자의 협박을 받고. 그날 밤 나는 상단 동료들과 애들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놈이 나타나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물자를 애들은 운반하는 상인이지? 날 따라와라라고. 처음엔 저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놈들이 동료들을 죽이고는 동료의 시체를 보면 씨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들 크루츠의 생일이 다음 주랬나? 라고. 나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달린 일이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다. 자세한 얘기는 에덴에 돌아갔을 때 들어 가지. 정 없는 거 봐. 그래, 일단 감옥.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 와갔다. 가면 안 되는데? 나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길에 한 건데. 하이. 상인을 데려가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도 가족 인질로 삼다니 비겁한 놈들이네요. 하늘까지 일부러 가지고 고마웠어. 이번에 보수다. 25만 달러. 돈 벌기 쉬워. 야, 현상보험이나 하자. 물 장사든 뭐 저기 바텐더든 돈이 너무 적어. 현상금에서 25만원 이걸로 뻥튀기를 하는 거요. 그 수밖에 없어. 우리가 1억을 갚으려면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30만원짜리 있네. 자그레 암살 계획. 자그레 대장을 보호군으로 습격하고 도주. 현재 위병대가 행방을 주었는데. 범위를 소지しなくては나. 좋았고 일단 이거 바다만 놓고. 하이. 자그레 순찰할 자그레가 순찰할 때 암살을 한 녀석이다. 누군가 쏘러 간다는 건 전체 부하가 날 미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여러 개 받을 수 있어? 옆에 거 근데 만 원짜리야 옆에 거. 받을 필요가 없어. 세겠네. 상대는 굉장한 프로다. 켄시로라면 걱정 없다. 위병대 놈들 하는 게 없어. 목숨까지 위험해. 꽤나 신망이 좋았구만. 그래서 저 녀석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현상범 얼른 잡아보자. 에이씨. 내가 미끼가 될게. 이야기 쉬워서 좋지. 범인에 대한 단서는 부족하지만 날 노리고 있으니까 미끼가 되는 게 제일 빠르다. 혼자서 검문소 밖으로 나갈 것이다. 수상한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고 없애면 된다. 바로 나간다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빚 청산할 수 있냐고요? 아니 1억 필요하다니까? 지금 얼마 있어? 28만원 있어. 28만원 이거 빚 청산하려면 엄청 대박 터져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죽기 전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랬어. 원래 안 갚아도 된다는 걸 우겨가지고 갚는다고 했는데 일단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스트리머 하자고. 스트리머가 좀 안 돼 지금. 1억인데 피 채우자고? 어, 피 채우자. 아, 근데 밥 먹... 아직도 들어가면 로딩 심하니까 들어가서 밥 먹고 야 식사하고 요거 これは 괜찮고 온 김에 야. 바텐더 일 한번 하고 겸사겸사 온 김에 왔다리 갔다리 한 김에 먹은 거 바로 또. 야, 근데 햄버거 값도 안 나오는데 일단 고개 숙인 남자. 상심한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달콤한 녀석으로. 알겠습니다. 가시코마리마시. 이렇게가 잘 된다. 물 다 나와. 남도. 남도. 네무레누 요르데스. 잠 못 드는 밤. 우메, 우메. 맛있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 된다. 어. 오라 카이씨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 나도 이제 35살인데 언제까지고 부모님한테 신세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러 가는 일하고 싶은 남자. 아 꺼져! 아니야 바빠 나도 일해야 돼. 뭔 놈의 퀘스트가 이렇게 많아. 집에서도 이제 슬슬 눈치 주는 것 같고 부모 이디알로 마시는 술이 맛있냐? 이런 술을 들어도 딱히 할 말이 없달까. 이 35살인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가게를 돌아보면서 일을 찾고 있는데 쉽게 써주는 곳이 없더라고. 여기서 일해 바텐더. 이봐 형씨 내 어디가 잘못된 걸까? 대체 내 어디가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한 점을 찾으라면 얼마든지. 글쎄 일단 상식적으로다가 상식이 부족돼서 말까? 어? 난다토. 하긴 어딜 가든 예의범절과 법식이란 게 있으니까 말투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그런 거라면 난 완벽했었어. 오늘도 바자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아저씨 일 좀 합시다라고 활기차게 부탁했거든. 그런데도 문전 박대라니. 굉장히 나쁜 일이라도 있었던 거지.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자기 자신을 바꿀 마음은 없어 보이는군요. 이거 준비에 대한 대화 소리도 안 먹겠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여행?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죠. 여행 얘기는 무조건 통했거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이 어딨겠어 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딱히 받아칠 말이 없더군. 그렇긴 하고 난 그냥 편하게 돌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어디나 스카우트 해준 사람이 없을까? 구제불능 같군요. 그렇군. 야! 구제불능이네. 뭐지 저 할아버지는? 어? 어? 아저씨 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무리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에이씨 녀석 이거. 아 나 유리야 구하러 가야 된다고. 어서 아버지한테 가보도록 해. 아버지가 대신 일하다가 그만. 뭐지? 그냥 갔는데? 뭐야? 야. 쟤 만나러 가야 되나? 시끄럽고 일이나 해, 씨. 이 사람부터 보여주자. 여기서. 할머니 맥스거든요? 맥스 이상 있나? 가시코마리마시다. 좀 도와주라고? 알았어 기다리자.
어려운 것 좀 하세요. 어디 봐서 할머니냐고. 할머니 아니야? 할아버지야? 난토 네무레누 요르데스. 잠못드는 밤. 딱 봐도 할머니 스타일인데? 저런 할머니 본 것 같아. 맥스야, 스낵바 운영하는 할머니거든요? 덩치 큰 할망구도 맛있는 술을 마시겠다고. 봐봐, 할망구잖아. 어? 할망구래잖아 자기가. 요고소. 도모. 어, 긴머리 여자 두 칸이야. 또 왔어. 맛이 깊어서 완전 빠져버렸거든. 오늘은 기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쓴 칵테일. 가시코마리마. 이렇게 안 되지 이거? 혹토 백레츠 쉐이크. 스토 온 더 비치 です. 온 더 비치. 사토 온 더 비치. 오이시. 어머 나 맛있어라. 이 쓴맛 중독될 것 같아. 이 칵테일에 담긴 뜻이 뭐더라? 좋아하거든 그런 거. 칵테일마다 제가 아까 담겨진 메시지가 있대. 뭐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말이야. 아 그렇지, 이거 받아. 맛있는 칵테일에 대한 보답이야. 심주 입수. 오 파란 색깔 나이스. 좋아요. 다음. 요로시크. 두 칸짜리. 쌉싸름한 나는 거. 가시코마리마시. 얼음이 제일 어려워. 얼음이 제일 어렵더라고. 틀리지 말고 천천히 빠르게 갑시다. 천천히. 안 돼, 깨진다. 침착하게 가면 돼. 침착하게 순서대로. 좋았다. 삼성짜리가 오래 걸리네. 복도 천주살. 초록색 뭐야 저거?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역시 주인장이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잘 마셨어. 붉은 날개 가게에 상품수가 늘어났습니다. 아, 얘도 사장이야? 붉은 날개는 뭐야? 뭐 하는 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줘봐. 세금 했는데 돈 3,000원도 못 벌었어. 정말 꾸진 알바군요. 꺼져. 안해. 제일 적게 보는 것 같아, 바텐더. 힘들기만 연락이 힘들고. 퀘스트용인데? 고놈 찾죠? 여기 앞인가? 아, 버기가 여기고, 아까 그 사이드 퀘스트가,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고놈인데요? 일하고 싶어였나? 일하고 싶은 남자. 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았다. 여긴 어떻게 찾아요? 그냥 끝이야 그게? 어? 그냥 뜨지도 않고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임? 응? 지도 있다고? 지도 어딨어? 이건가? 아 이거 고물이고. 이거 퀘스트는 지금 하는 원래 메인 퀘스트고. 여긴 뭐야? 지도에 뜬다고? 어딨어? 안 뜨는데? 이 느낌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런 건가? 있다. 그럼 일로 한번 가봅시다. 아 비켜 비켜. 이젠 이젠. 비켜 비켜. 이젠. 오케이. 아 숄더 패드. 숄더 패드를 만드는 장인이랍니다. 아 비켜요. 전부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 뭐 재료 구해러 올 것 같은데. 숄더 킬러라는 불량배가 나타났다. 숄더 패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좋은 숄더 패드를 한 사람들 공격해서 무작정 빼앗아버린다. 숄더 킬러. 주문 취소.
회원만은 피하고 싶다. 솔더킬러 설득해서 지금 하는 행동을 말리고 싶다. 뭐 신발 뺏는 거랑 똑같네. 일진이네. 솔더킬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솔더킬러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솔더킬러가 모셔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오케이. 찾으면 도와줄게. 당신이 바로 솔더패드 업계 구세주입니다. 제가 3일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생각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 나 거기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일자리 없는 애. 아, 들고 있으라는 건가? 나도 차고 있거든 숄더패드. 고급 숄더패드 유인작품. 의심을 살 테니 뒤에 숨어 있겠다. 내가 보니까 유리야 찾으면 그냥 끝날 것 같다. 뭔 찾는데 타이어를 구하고. 어? 유리야 찾는 게 마지막일 것 같다. 사이드캔은 웬만하면 패스해야겠어. 안 되겠어. 너무 오래 걸려. 다 할라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 것만 합시다. 재밌을 거. 유인하고 있어요 지금. 트위스 도와주자고. 알았어. 안 오는디? 켄시로라서 그런 거 아니냐? 켄시로씨! 숄더킬러가 안 오는군요. 저의 작전이 너무 아니했나 봅니다. 그런가? 완벽한 작전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했던 건가? 좀 더 눈에 띄게 해야지 녀석의 이목을 끌 수 있나 보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작전을 넘어가죠. 바빠 죽겠는데 진짜. 좀 더 알기 쉽게 유인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호! 나는 한 가지 하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온 에덴의 숄더패드 애호가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어차피 한 김에 이건 하죠?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세 번째까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건. 어떻습니까? 어느 동화에서 영감을 받고 생각해낸 묘안입니다. 이런 걸로 논두를 유인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정도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집어가겠다고. 난 끝에 있네. 이번에도 실패인데? 안 왔어, 안 왔어. 세 번째까지 가야 될 듯. 켄시로 잔다. 어, 왔어, 왔어. 자, 어디 있었어? 저놈인가 보다. 어? 내가 할 말이다. 이놈은 솔더킬러? 에? 뭐냐고? 이건 더시군. 이 자식들 감히 나를 이런 함정에 걸리다니. 아? 이제 네놈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는다. 왜 숄더패드를 빼앗으라는 거지? 너도 숄더패드를 사랑한다면 알 텐데 너의 숄더패드를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야! 무슨 헛소리야. 난 딱히 숄더패드 따윈 사랑하지 않아. 호! 뭐? 그럼 어째서 숄더패드를 팔면 꽤 값이 나가니까 그렇지. 그뿐이야. 그런 당신은 어쩐지 잘 안 오더라. 유명한 자신 영감이 만든 숄더패드를 고품이라 들었거든. 팔면 짭짤하니까 그래서 뺏은 거지. 그럴 수가. 내가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을 되팔래. 어? 내 밑에서 죽을 때까지 숄더패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 숄더패드 장인을 나쁘지 마라! 놔줘! 켄시로 도와줘 빨리! 나한테 덤벼드다니 배짱 좋군. 칭찬해주지 영감.
내 신조를 알고 있나, 숄더킬러? 어? 뭔 소리야. 좋은 숄더패드는 좋은 주인에게, 그게 내 신조이자 장인으로서 신념이다. 숄더패드는 긍지를 잇는 자를 위해 만든 거. 이놈 따위가 이용하게 그냥 놔두진 않아. 이 목숨과 바꿔서라도 숄더패드를 못 준다. 야! 어? 이놈에겐 이 영가님의 숄더패드를 가질 자격이 없다. 일로 와라. 또 약에 빠진 녀석이야. 아 뭐야, 괜히 터뜨렸네. 괜히 계약하잖아 이거. 아까워라 씨, 내 케이지. 이런 일은 위병대한테 맡기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숄더패드 제작에 다시 힘을 쏟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나이로군요. 당신 같은 사나이에겐 저의 최고 걸작이 어울릴 테죠. 이걸 받아주십시오. 장인의 숄더패드 극. 아니 이건 극인데 네 칸밖에 안 돼. 다섯 칸이냐? 제 장인인 세계 최고의 걸작 극입니다. 언제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나이에게 주리라. 어머. 협찬. 제게는 보입니다. 당신이 이 에덴과 이 세계의 미래를 멋지게 바꾸는 모습이. 50년 사성. 좋은 숄더패드는 좋은 주인에게. 흐뭇 흐뭇 흐뭇. 그래도 레벨업. 숙명 포인트. 내가 원래 차고 있는 거 있거든요? 튼튼한 거? 어 이걸로 하면 방어도 또 오르네요. 우주 걸작. 어디 갔어 투수? 여긴가? 내인가? 아 이놈이네. 아버지는 어때? 바깥으로 목숨을 건졌어. 과로였나봐. 내가 바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었으니 부르자도 이런 부르자가 어딨겠어. 난 밖으로 나돌면서 적당히 시간만 때웠던 것 뿐이야. 진심으로 변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 결심했어. 내게 부족했던 건 각오다. 가족을 위해 나도 앞으로는 변할 거야. 고생시킨 만큼 노력해야지. 매점직스러워졌군. 그럼 우리 도박으로 한번 튕기자.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랑 함께 형식 가게에 돌아갈게. 맛있는 술을 부탁해. 그럼 또 보자고. 뭐야 끝이야? 일자리는 알아서 구하는 거요? 응? 끝이야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녀석. 없네. 뭐지? 어 여기 뭐 있다. 바자르 서로. 이게 뭘까? 그놈일까? 응? 캐 완도 안 됐고. 여기 하나 새로 생긴 거 맞죠? 아 귀찮은 놈. 사코이 와타시가 아이케요시마루. 앗! 뭐야? 피했는데 충격파? 저스트! 그냥 저스트! 들어와 막아주지. 무기 든 놈이 참 문제야. 무기는 무기로 강하군요. 등치 큰 놈을 없애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무기가 열났어.
이쪽인가 그랬어. 이따 저 또 불량배 있다. 아 귀찮은 놈들. 아, 절로 가야 되는데. 제발 나 보지 마라. 불량배 안 들키는 스킬도 있었어. 여기 여기. 여긴가? 아 여기서 일하네. 어 취직했어. 옷가게 일하네. 전에서 최근에 들어왔어. 목소리가 커서 좀 시끄럽긴 해도 성실한 구석이 있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오늘은 저 가게에서 뭐라도 좀 사갈까. 힘내라 카이. 취직하니 뭐 그냥 변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변했네요. 아버지 아프니까. 내가 일자리 구해줄라 했는데 별거 없네. 난 못 구할 줄 알았는데 하네 하니까 또 하네. 어? 되잖아 녀석아. 응? 어? 아 그만! 아 지금 자동으로 돼 퀘스트가. 아빠 좋아하는 소년. 에헤 아빠랑 외출하니까 정말 신나. 아이! 아 알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사연. 어, 나 유리야 구해야 된다고. 미안하구나. 최근엔 많이 못 놀아줘서. 오늘은 신나게 놀자꾸나.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마. 정말? 신난다. 어디에 갈까? 여기저기 다 가고 싶은데. 욕심도 많지. 아빠 부럽다. 이 녀석 또 아빠가 없네. 아 부럽다. 저기 있는 애가 너무 부러워서. 나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아 우리 아빠는 다정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전쟁 때. 그렇구나. 만약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나랑 놀아줬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외로울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슬퍼졌어. 엄마나 친구는 없는 거냐? 엄마는 있지만 날 위해서 늘 일하느라 바빠서 나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친구는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없어. 저기 형 혹시 괜찮으면 나랑 놀아줄래? 내가? 나 너무 심심하거든. 형이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아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안될까? 아예 부탁했네. 거절하기는 좀 그렇군. 알았다 놀아주마. 북두 신권으로 놀아줘야 돼. 정말 고마워 신나. 내 이름은 미나토라고 해. 형은 뭐 미나토? 그래서 혹하게 될 녀석이네. 나는 켄시로다. 그럼 켄형이라 부르면 되겠네. 잘 부탁해. 뭘 하고 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숨바꼭질. 아 숨바꼭질 자신 있지. 바로 사라지자. 어 나가자. 네가 술래해. 그럼 숨바꼭질로 결정. 놀 준비가 되면 나한테 말해줘. 바로 사라져버리자. 금빛 성각으로 숨바꼭질. 네가 숨는다고 내가 숨어야 되는데. 알았다. 나 검문소 쪽에 좋은 장소를 찾았거든. 아차 말할 뻔했네. 안돼 안돼. 그럼 찾으러 와줘. 검문소? 그럼 미나토를 찾으러 가볼까. 검문소 쪽에 있다 그랬지. 검문소가 어디야? 여기가 검문소인가? 여기? 어딨어? 응? 검문소 맞지 여기? 여기 근처인데? 여기 안으로 갔나? 뭐야 어딨니? 이건 또 뭐니? 찾지 말자고? 그래 못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 꼬마야! 뭐 싸우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저기 앞에는 그거 현상범. 현상범 꼬마를 찾지 않는 것도 계속 놀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걔가 계속 못 찾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계속 놀아주면 무한으로 평생 놀아줄 수 있는 것인데. 응? 안 그래요? 내가 못 찾는 거니까. 아 저긴 저건가 걔? 너냐? 너지? 아이씨 다룰래야. 이상한 음식을 먹은 아이. 치료해주죠. 속이 아프냐. 의사니까. 와, 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수 있다. 아, 다른 친구야. 깜짝이야. 계속 튼 줄 알았네. 어디가 지 있고만 검은색 근처라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난 황해 나와서 건물을 주워 온다. 어디 진짜로 숨어 있나 본데? 요런데. 꼬마야 못 찾겠다. 응? 꼬마야 못 찾겠다고. 빨리 찾아주자고. 엄마 기다려봐. 어디 있는 걸까? 검문서 근처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 비켜 비켜 비켜. 아 너무 쫄쫄쳐하네. 아 저기 있나 보다 저기. 여긴 뭐야? 방금 전에 아이가 즐거운 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 비밀이라고 했었지 참. 성문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있구만. 애가 막 이런데 올라가도 되는 거야 근데? R3 버튼을 누르면 1인칭 시점 모드가 돼서 미나토를 찾아보십시오. 뭔데 이거는? 뭐야 윌리를 찾아라 막 이런 건가? 어딨어? 1인칭 시점 뭐야? 어디 보호색같이 가고 있나 본데? 저기다! 저거 아니냐? 찾았다! 어. 우와 들키고 말았네. 즐거웠냐? 너무 재밌었어. 두근거렸어. 거봐 찾지 말자고 그랬잖아. 벌써 끝나버렸어 놀이가. 고마움의 표시도 이걸 줄게. 상급 통보. 오. 굿굿. 통조림 굿이야. 좋아. 됐다. 이제 내려가자. 메인 캐스트하러 가죠. 알고 보니 금수저야. 그러게. 통조림 열나 비싸. 할아버지 50년 동안 만든 숄더패드보다 급이 높아. 어? 역시 인생 금수저지. 아 못 건드릴게. 어떡해. 아 빨리빨리 너 철사 되나 이제? 뭐 주웠는데 몇 개? 타이어를 일단 요걸로 갈아 끼고. 아 철사 하나가 부족하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가서 수집해야 돼 또. 너 고무는 있네. 철사 단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아까 뒤지다가 현상범 했다가 다시 현상범 하니까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서 사이드캣 두 개 하고 다시 나가고 있어요. 이 동안에 한 시간 지났어. 이제 무조건 메인만 간다. 건드지 마심. 절대 피한다. 절대 도와달라고 안 돼. 정말 너무 불쌍해도 안 돼. 난 철사가 필요해. 철사. 안 먹을렸어. 하얀 거 두 개. 아씨 여기 진짜 여기 있네. 저렇게 철사가 많은 것인데요. 여기서 찾는 거였고요. 흰 기둥이 퀘스트 아이템이야. 아까 카산드라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진짜 여기 있는 건가 봐. 여기서 기름 넣고 형한테 그것 좀 합시다. 기름 넣고 7,000원씩 바로 2등 있을 거야 아마. 형 토끼의 관법을 배운다. 어? 있어? 오케이. 내 권법의 그 길을 맛보여주마. 네. 이 형 시한부 인생이라도 왜 이렇게 오래 살아? 회피기소? 지켜봐라. 오 점프해서 피하네. 오 나 저기서 알려줄 건가 봐.
승. 점프의 피야? 그게 전수 받았지만 일단은 전력을 다해서 쓰러뜨리라고 하고 능력 개방은 여기서 보라고 했는 것인데요. 아, 저희가 뚫렸구만. 왼쪽 위에 뭔 기술일까요? 실성 게이지 하나를 소비해서 한 칸 이상 있을 때 L1에 X하면 회피를 할 수가 있다. 즉시 일어서기. 즉시 일어서기 있네. 에이드. 바로 봉인까지 또 와버렸어요. 다운을 회피. 낙법도 있네. 낙법까지 찍어줘요. 바로 수행하면 되겠는데. 나도 썼고요. 서로 쓰네. 어떻게 쓰러뜨리라고. 여기서 쓰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 게이지가 없으면 못 쓰는구나. 이때 찬스가 나는데 그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회피의 공수야? 쓰러뜨리거나 쓰러지거나 해야 나갈 수가 있어. 형님 기술 한번 쓰겠습니다. 회피 기술로 들어갔죠? 형님 5입니다 저스트 비고. 성조까지 아, 멋있는 비공으로 쓰러뜨릴걸. 뭔가 깨달은 거냐. 토끼 그게 정수의 회피의 진술을 받았다. 너는 북두신권의 계승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봉 하나 더 생겼는데요. 범법 있나요 또? 또 있다. 바로 찍어서 또 있다. 한 번에 알려줘. 씨. 이걸 뭔데? 보석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와야겠네. 방금 찍었잖아요. 그래서 봉까지 가가지고 그래. 유정 파항권. 원거리 공격? 아 저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유정 파항권. 라데코. 첫 번째가 라오우인가? 첫 번째랑 싸워야 돼. 드디어 원거리 대신 생겼네. 어떻게 쓰는 거야? 이제 이걸 쓰러뜨려, 이걸 이용해서 쓰러뜨리면 된다. 유정 빵과 봉? 투기를 이용해 비공 견정을 찌르는 오이. 적은 관절과 머리가 불량스럽게 뒤틀리지만 고통 없이 천국을 느끼며 절명한다. 비공 찬스에 적 두 명 가까이서 스웨이 중에 오 버튼을 누르면 북두 유정 파안컨으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괜찮고요. 회피 무적 시간 상승. 그 다음에 카운터 공격. 좋다. 여기까지 찍어주시고면서 형님 다시 또 봉으로 왔습니다. 노란색이 있어가지고 또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왔어.
일단 형님을 쓰러뜨리고 요구가 들어가야지 엄청나게 강한 게 들어간다. 여기선 깨도 되고 죽어도 되고. 보세요. 와, 아, 뭐야, 씨, 원거리 공격을. 화나! 등침은, 아! 와! 아! 하자! 아! 아, 이게 안 맞네, 자꾸. 각도가 안 나와. 아, 저도 돼. 이기면 보석 주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딜이 들어가지 않으면 평타 때는 딜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또 싸워야 돼. 지든 이기든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거. 유정권 선사받음. 악한 자에게는 죽음을 선사해야 될 경우도 있는 법. 이게 권사이다. 의사에게 한 내가 찾은 해답이다. 그게 유정권이다. 비정함과 따뜻함, 그 모든 것을 갖춘 정승자가 되었다. 형. 또 봄까지 와. 미스티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리는 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연속 비공. 맞기도 안 되네. 이게 바로 연속 비공. 대단합니다 형님. 극이 계승. 저 좋아 보이는데? 형님한테 써봐야죠. 형님 잠깐만. 아까 그 기 던지는 거라 노란 거 받으면 오일을 사용하면 생명 3% 회복. 이거 좋다. 이거 노란색으로 해피 모적 시간. 아, 그러고 보니까 형님한테 그 공격을 알려줬네. 연속 비공. 사정성 점등 시 저스트 비공. 지공이 찰나를 성공시키면 비공을 찌를 수가 있다. 이제 광역 가르쳐 줬네. 어차피 지금 형한테 못 쏘고 형님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군요. 일단 맞고 틈을 봐야 돼, 형님의 틈을. 보석 필요합니다, 형님. 보석 죽어주십시오. 개쓰. 유스.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이야. 지금이죠. 안 되네 또. 안 돼 안 돼. 이거 피 먹을게요. 형님 안 돼요. 형님의 보석이 필요합니다. 줘봐. 황급 한번 먹어. 형님의 보석을 먹어야 된다. 뭐 날라갔어. 늦게 날라가야 돼.
좀 더 늦게 써야지. 각도가 안 나오시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아파. 오케이, 들어갔다. 밟어. 아씨, 안 때렸어? 안 돼! 아, 아, 아! 아, 보석 좀 줘! 침착해, 침착해. 힘을 넣어야 돼. 오케이! 아, 그만, 그만, 그만! 아, 치사하게 반겹기만 해. 에이씨. 필살기 쓸게요, 형님. 아이, 필살기 벌써 끝났어. 안 돼. 아씨. 에이, 버섯! 통조림만 날렸네. 버스트 시간 늘리는 걸 찍어야겠어. 괜찮은 거냐? 뭔가 깨달음이 있었겠지. 연속 비공? 이제 쫄들한테 비공을 연속으로 쓸 수 있을 듯? 근데 한 번 더 있나? 아, 이제 없네. 극심한 손해. 잠깐만. 노란색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 하나 남았어, 그쵸? 노란색을 어디서 먹고 오면 될 듯. 이거 기술 많이 배웠다. 집에 가죠. 여기서 불륜캐 한번 하고요. 됐다. 왜 아까 안 떴을까? 아까 다른 캣 때문에 와서 그런가? 그 모습은 아직 여자를 못 만나보군. 헉헉. 아파트다 형님. 실은 나도 방금 이 마을에 도착했어. 완전 녹초가 됐어. 홍씨는 멀쩡해 보니까 리사 찾는 걸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야, 불륜을 도와줘야 돼. 가게를 자주 들릴 테니까. 그녀의 이름은 리사야. 발견하면 나한테 데려와줘. 나도 유리야 찾아야 된다고. 그럼 리사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아볼까? 야, 뭐야, 이렇게 수상하게 생겼어.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여자인데 이름은 키사나다. 미사다. 미사다. 뭐야 당신. 리사는 아는 사이였어. 불러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뭐 이렇게 찾기 쉬워. 기다렸지. 리사를 데리고 왔어. 저쪽에 당신을 찾아다니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주겠어? 네. 벌써 찾음. 데려왔다. 뭐지, 왜 안 보여주는 걸 그걸. 저기 나를 찾는 사람이. 예? 어? 혹시 타이라? 아, 리사.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쩐 일이야. 아니, 일 때문에 이 근방에 들렸는데 여기에 리사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해서 말이야. 저기 있잖아. 나 예전부터 리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뭔데? 네! 엄마! 여기도 결혼했네. 아, 미안. 잠깐 기다리렴. 왜 그러니? 엄마는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 서로 유부남 유부녀야. 미코가 내 장난감 가져가서 안 들려준단 말이야. 오늘 들려준다고 해놓고서. 정말 못 말린다니까. 나중에 엄마도 같이 가줄 테니까 착하게 있어주겠니? 알았어. 현실을 보고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긴데? 아니 리사는 지금 행복해? 응, 이런 시대라 힘든 일도 많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행복해. 저 애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지키고 싶은 존재가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응, 그러네. 오늘은 만나서 반가웠어. 잘 지내, 리사. 너도 건강 조심해. 알아. 그래도 요즘엔 안 그래. 또 봐. 뭐야, 불륜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바람 필 것처럼 얘기하더니. 서로의 가족을 지키는 걸로? 하지만 됐어. 술도 다 깼고 말이야. 다음에 가게에 가면 칵테일이나 만들어줘. 그래. 보상을 줘야지. 어? 가게 가는 건가? 잘 됐네. 어차피 갔어야 되는데, 그쵸? 철사 먹어가지고. 극한의 이듬. 로딩 한 번에 퀘스트 두 개 해치우기. 요러 개 해야겠다, 요러 개. 어? 할 거면은. 어이! 뭐야? 이거 나 황야야, 내 남편이. 응? 이 목소리는? 아내 왔나봐, 아내. 너? 당신,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뭐? 당신, 정말 어디 갔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미안. 잠깐 일이 있어서. 이분 타이라 씨 아니었군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말려도 황해에 나갔으니까 찾으러 가야 된다면서. 혹시 걱정돼서 내가? 당연하지. 황해엔 도적도 있고 이대로 영원히 안 돌아오면 어쩌나 해서 훌쩍. 당신이 혼자 가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뭘 하든 관심 없는 남자를 위해 목숨 걸고 환양에 가려고 하는 여자는 없어. 당신이 돌아가야 할 장소는 여긴가 보군. 맞아, 그런 것 같아. 다친 데는 없어? 미안. 요즘 나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아, 아니야. 나야말로. 난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해볼게. 나한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은 정말 신세졌어. 얼마 안 되지만 내 마음이야. 라이트 팬더. 정말 얼마 안 되는구만. 정크를 줘 나에게? 뭐지? 장착하는 건가? 기다리겠습니다, 손님. 일단 바텐더 일도 해결했고요. 나한테 쓰레기를 줬어. 생명 포인트 획득. 가볼까? 완료하러? 왼쪽이었지? 뒤에 앉아있던 거 카일 아니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리아를 찾으러 가려면, 유리아는 이제 찾았어. 유리아는 찾았는데, 유리아가 저 안에 있어요. 존부장 안에. 그거 제대로 잘 있나 보려고 귀신의 마을 가려는데 타이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 됐고요. 타이어부터. 엔진. 또 없어. 아, 철사가 또 필요해. 철사 이번에 썼으니까 또 달리는 거 없겠지? 범퍼는 그냥 달리냐? 아씨 미친 재료 봐. 아 꺼져 안 달아. 씨. 됐어, 그냥 타이어만 끼고 가. 이제 귀신 들린 마을로 갈 수 있다. 버기 포인트로 필요가 있으면은 강화시켜야 되는 거겠죠? 준비가 되면 막사 옆으로 와라. 딴 길로 세지 마. 알았어. 오. 드디어 간다. 나도 보스 한번 만나고 싶네. 오늘 보스는 한 번도 못 만났죠? 여긴가? 귀신 들린 마을? 일단 저 앞에서 저장을 해야 되겠구만.
돌멩이 아까부터 계속 주셨어. 여기 앞에서 저장을 하고. 이거 몇 장까지 있죠? 이게 3초, 이런 게임은 3초포로 빠지면 끝이 없어. 그냥 사이드 캐를 뭐 강제로 해내게 해놨어. 저장했고요. 어? 뭐지? 저장해도 안 생긴데? 근데 안 가지는데? 잠깐만. 아하, 세이브로 와서 그런가 보다. 11장? 세이브 옆으로 가야 되나봐. 스트리머 하면 빨리 할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가야 되나봐. 세이브 쪽으로 가서 옆으로 안 가지. 이제 6장. 어쩐 일이신가요? 귀신 들린 마을에 가게 됐거든. 아무리 자그레 대장님이라도 위험할 겁니다. 복도. 아, 아까 강제 바꾼다는 거 깜빡했네. 그놈이 지어놓으려면 오니츠키무라다. 거기에도 충분 우스키미 와르이 바쇼다게도나. 내 복이라도 돼 있지. 겐, 한つ. お前に謝っておくことがある。 なんだ? 実はな、 사과? 俺がいつも持っているショットガンなんだが、 ぶっ壊れちまって今修理に出してるんだ。 だからどうした? わからねえか? 鬼月に襲われても俺は何もできねえかもしれねえんだよ。 なら案内はここまでで十分。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일단 引き返す. 그럼 꺼져. 뭐, 待て 바가야로. 여기까지 와서 引き返せるか. 원래부터 쓸모 없었어. 기사나니 가오 묵게 되리. 나니오리, 아이츠니 요토코라시사오. 야, 넌데모네. 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도니가그, 오란 나니가 난데모, 와요 안내스러. 사가사도 크르마우떼 하시가래. 저스트 비공 중에 지금 아까 전에 형한테 배운 거 있거든요. 회피하다가 자동으로 비공 되는 거 O버튼 누르면 그걸로 강력 비공으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쪼무레기 같은 거 스킬 배워 갖고 왔어. 유성 파악 걸렸나? 引き返すなら 今だぜ. 怖いのか? 도레가 怖いね. 오라 エデン英雄隊長のジャグレ様だぜ。逃げてようが、邪が出ようが、頭引っこ抜いてお手玉にしてやるよ。なんだくそ、死でも踏んじまったか。お手玉にして遊ぶのではなかったのか。やばいってけん。 지금 여기 온 거는 유리아가 탑 위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경하러 온 거임. 유리아가 살아있나? 마을 안쪽이 보이거든요? 뭐야? 진짜 좀비야? 난 잭인 줄 알았는데 철권인 줄? 잭2 아니야, 잭2? 도야라 ここが 야츠라의 수노 요다. 범죄? 俺の 後ろに 이러, 잭네. 오이! 캠!
하지만 좀비한테도 통한다. 복도실 거는. 야하리나. 미대미로 잡으래. 어? 난 이유다요. 뭐야? 사람이었네? 도나댄다 거랴. 세스메와도 그래서 죽이면 안 되는 건가? 왕인 스위치 껐다고? 뭐야, 허접들이었잖아. 배운 걸 쓰려고 했는데 그냥 회피할 때 뜨는 거 같은데? 도스타 제거! 어? 회피할 때 뜬다고 그러지 않았어? 잠깐만. 나의 회살기 위성 방권이랑 아, 사조성 점등기구나. 그럼 이거는 비공 찬스의 적 2명 가까이서 X 스웨이 중에 5. 두 명이 5가 뜨거나. 2명 띄우자. 아예 죽어버리네. 2명을 5를 띄우던지, 5를 띄운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고 더블 가고 아니면 사조성. 사조성 피 달아야 된다고 했나? 애매한 애쓰기가. 형님 가르쳐준 게 왜 이래 이거? 메인 킥을 하도 진행 안 해서 메인 킥이 되게 약해. 어? 메인 킥 하도 진행 안 해가지고 메인 킥이 너무 약해서 써볼 수가 없네. 많아. 많이 나와? 그러네, 동네 비네 근데? 돌리는 이 위 있었는데 평타 4번에 돌리는 거였죠? 평타 4번 때리고 5버튼이 들어가야 된다. 도시탄다 이따. 난데모네. 왜 그러지? 좀 세 보인다. 갑옷 있다. 대빵? 크소! 골수라 이때 난난다야! 평타 네 번 때리면 죽어요. 아깝다. 오이. 아이고 죽어버렸네. 너무 많아서 안 돼. 눈. 너무 많아. 쓰잘 데가 없는 거. 오이. 아씨. 비켜놈들아. 짜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오이를 눌렀는데 자꾸 끊기네요. 죽겠는데? 이거 없는데? 통조림 하나 먹어야겠는걸? 아까 체력차는 뭐 있었는데 그거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비싼 건데?
싸구려 먹자. 이건 뭐야? 아, 사용하면 기주 공짜, 초록 색깔 공짜? 아, 이거 쓰기 아까운데. 한 톤인디. 안 쓰고 깨보죠. 터스트! 오케이. 흐접이었죠. 보스도 아니고. 저통진 50만원이야? 그래. 한 톤으로 해야 돼. 아리가토. 겐시. 설명시로요, 겐. 고기나 집에서 사와야겠다. 도시대 건네. 자, 그래 도움 됐어. 몸빵했어. 코노 우니츠키타치와 코노마에노 오마에토 오나지쿠. 아. 쿄오노 겐오 우케. 코고로 고와사레타 닌겐타치다. 광인을 만든 거구만. 난다테? 도유코토다? 즉, 여기에 있는 오니츠키의 명두 기원권. 매도 기획권에 야라레타 모노타치노 마츠로. 근데 감동 부금지. 자, 혹시 아노토키 오레모 테오크레다타라. 아, 이마고로 오마에모 코나테 이타다로. 소조 스루 다케데 쪼토 스루세. 기원권. 자, 그래. 카지노에서 고기 사자. 오케이. 카지노에서 딴 걸로 고기를 많이 사면 되겠다, 그쵸? 잘 말린 고기로. 저급은 너무 조금 차더라. 자, 그래. 겐, 오레와 고군이 노코르세. 왜? 나니? 오레와 에덴노 에헤 타이초다. 너가 몸빵해야지. 오레 타치 에헤 타이가 모토 하야쿠 쿄오오 타오시테 이레바 코이츠라와 오니츠키니 나라즈니 쓴다 감시레네. 소모토요. 뭔가 스게 야리키레낸다. 믿어주고 싶다. 다가라 스메테. 죽은 거야? 코이츠라와 오레노 테데 마이소시테 야리텐다요. 자, 그래. 심파이 쓴나테. 고고라 헨노 오니츠키와 타분 겐가 전부 타오시테 쿠레다시요. 소르니 코이츠라가 이키테타테 아카시오. 야, 갔다 와서 해. 갔다 와서 하라고. 네가 몸빵 해야 돼 이거. 나 피 없어. 오레와 산초에 이끄. 나 통조림 못 먹어. 계산노 토키 코코데 고류시오.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 이 녀석 가면 위험할까 봐 이거 안 오는 거 아니냐. 어? 모를 줄 알고? 지금 가면 다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광인들도 없으니까 여기 안전하니까. 애들 시키지 왜. 요약 산초가. 탱커가 살인다고. 이 꼭대기에 이 탑 위에가 보여요. 우리 아까 그 뒤에 둥구장 있죠? 오도로이다. 뭐야 이놈 또. 보스? 마사카 오니츠키무라오 누케테 고코니 크루모노가 이오토와. 아이템 없는데. 나니모노다? 코노 야마데 이키르모노다. 어? 오니츠키노 슈라쿠 토라즈. 아빠 아니야 아빠? 코코에 크루 미치오 시테이루. 키사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코코데 나니오 시테이루. 야마노 누시토시테 秩序を 壊す 者を 排除しに 来た. 何を する? 愛する 娘 キサナ の ため 死んで くれ! 맞네 키사나 아빠. 아, 나 게이지 없는데. 일단 한 번 죽고 만피 채우고 시작할까요? 이 딸들을 잡을 수 있을라나? 아기와세는 아하! 우리 형한테 배우면 왜 삐기지롱? 거리가 안 나오고요. 오 뭐야? 다리가 그거 별로 안 다네 근데. 어, 아저씨 왜 이렇게 세요? 죽고 다시 갈게.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죽으면 풀피 되거든. 통조림 50만원이라 안 돼. 일단 이거 찍자. 신주 쪽이 너무 없어서. 통상시 공격에 따른 최상 게이지 충전량 여기까지만 찍어놓고
지금은 필요 없어. 어? 얘 누우면 되지 않을까? 일단 얘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문제야. 먼저 공격하면 안 되고. 터뜨려 터뜨려 발사하기. 버스트 데미지 증가 찍었으니까 좀 딜 들어갈 겁니다. 아라라라 들어갔다. 오이 제발. 오이 많이 달았어. 오이는 많이 들어가는구만. 이거 초필살기 오이니까 들어가는 것인지. 어,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들어가. 아, 안 들어가네. 기타를 맞아야 돼. 이것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피가 많이 달아버렸어요. 요거, 요거 잘 들어간다. 요게 잘 들어가. 미친 번개. 그냥 토들한 게 먹자고? 고라야 되나! 뭐, 고기만 있었어도. 고기만. 알았어, 토들 먹을게요! 아, 토들 먹자, 그냥. 안 되겠어. 그거 하나 먹어. 어, 게이지도 차네. 비싼 게 값이네. 방금 오이 떴는데. 어, 맞아! 오량을 안 갖고 와가지고. 막아봐. 오이! 오이, 오이! 하자! 새로운 오이다, 새로운 오이. 뛰어! 무조건 뛰어! 어, 뭐야, 저거. 어, 안 막았네. 아, 저 피해야 돼. 쏘는 기술이야. 이거 막으면 안 돼. 오이 띄울 수 있어. 저걸로만 가면. 아, 저기요. 아야, 잘못. 아, 씨. 아, 이거 비싼 건데. 50만 원. 요거 가지고 안 되는지. 아씨, 먹어. 아, 고기를 안 떠가지고. 아무튼 고기 집에 가면 고기부터 사. 하지몽 그장. 눕혀 눕혀 무조건. 오이야. 요걸로만 가면 되겠는데? 그장. 밟아 밟아. 밟아. 자, 자지공격 날라가기. 날라가. 날라가. 아씨, 마지막 타가.
아니 설마. 어허. 짜우. 안돼. 안돼. 미친이건. 짜우. 안돼 설마. 짜우. 안돼. 아이씨. 말도 안 돼. 공룡은 40. 요거 가자. 요거 공룡은 40. 조금 올랐고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 지금. 약해야 돼. 반격기로만 가자. 1페이지. 아, 쓰글로. 반격기! 아, 요거 맞으셔야죠. 1성짜리인데. 와! 지금! 각도를 내가 봐야 돼, 씨. 맞을 각도인지 아닌지. 진행이동, 씨. 아, 피 너무 많이 달았어. 아, 그렇지만 우리 스베테 오스. 와! 아, 다 안정. 안정. 손들이 한번 먹어야겠는데? 피가 왜 이래? 아, 하나는 먹자. 아, 씨 오히려 안 나가. 비싸게 비싸게 비싸게. 아씨 끝났어. 비싸게. 허이. 아자. 허. 좋아 많이 뺐어. 아 왜 다음 공격 안 돼. 들어와 바로 방에 간다. 반격기가 근데 이득일까요? 피가 별로 달진 않는데. 나나차비.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걸 안 썼어. 영어. 영어도 공방도 남아 있어. 아니 근데 반격했는데 세 개가 다 날라가? 그건 맞아서 그런가? 왜 세 개 다 날라가? 필살기다! 뒤졌다 이놈아! 자유! 사망! 사망! 유스. 티주 하나. 어우 개빡셌어. 물약 좀 사갖고 다니십시다. 물약이 없으니까 이것이.
これが北斗神拳か。あの子、50万セーブ。キサナは元気にやっているか。힘들었다。내내장시간이일어나다니하지만저더강해졌어요기사나가라물론한번만먹고깬거나마찬가지父親は死んだと聞いていたが기사나は私を殺したとでも言っているのか。ああ、あいつの勘違いだ。人をどの程度傷つけると死ぬか分かっておらんのだよ。私は기사나に刺された後自ら姿を消したのだ。なぜ生きていることを隠している。どうして娘を助けてやらないんだ。私が生きていると知れば頼りたい気持ちと殺したい気持ちの狭間で葛藤するだけだから、私はこの場所からキサナのことを見守ることにしたのだ。だがまさに今キサナはお前のことを頼りにしているはず。スフィアシティの扉が閉まったことも含めてな。知っていたのか。下を見ればわかる。あ、ユリは어디냐고。ユリ하나보여달라고。저기있다。드디어ユリア。あの者が奇跡の間に入ったことで扉は閉まったのだ。彼女が目覚め寝台から起き上がらない限り扉は開かない。그녀가눈을떠야된다。どういうことだ。重し扉に似た仕掛けになっているのだ。奇跡の間の寝台に人が出るとスフィアシティの扉は閉まる。누우면닫힌다。なぜそこまで知っている。3年前重傷を負った妻をあの場所に入れたことがあるからだ。何だと。何としても妻を助けたかった私はスフィアシティにある石板に記されていた情報を頼りにどんな怪我も治癒できるという奇跡の間の存在を知った。そして藁にもすがる思いで妻はあの寝台に寝かせたのだ。どうなったんだ。驚くべきことに本当に傷は癒えていったよ。おそらくユリアというあの女性の怪我も治るに違いない。ユリア。なあ北斗の男、一つ頼まれてほしいことがある。何だ。私の代わりにキサナを守ってやってほしい。守る。キサナから聞いているだろうが、あの子は私を恨んでいる。母親を殺した殺人者としてな。今さら生きてましたと言って姿を現し助けてやろうとしても戸惑うだけだ。頼まれる前に一つ聞きたい。どうして奇跡の間に入れてまで助けようとした妻を自らの手で殺したんだ。うん、俺には理解できない。最愛の妻を殺めるような人間はお前に何がわかる。あ、왜죽였냐고。人間というものの本当の恐ろしさを知らないお前に何が。패턴모두파악했습니다。あの時妻は奇跡の間に行くことを拒んだ。エデンを治める者として立ち入りを禁じた場所に入ってはならないと。だが俺は諦められなかった。だから苦しむ妻を連れ奇跡の間に行った。だが何があったんだ。뭐지넣는데
아나타 모 다메요. 안심시로. 기즈와 나오트 키테이르. 이에 아노 스나가 오치르 마에니 와타시노 카라다 와 나오라나이. 응? 와타시와 시누베키 나노. 나니오 잇테룬다. 아키라메르나. 와타시나라 다이조부요. あなたと出会い恋をしてキサナのような素晴らしい子にも恵まれたいい人生だったわお前せめて最後は愛する人の手で行かせてください。 아, 죽여달라고 한 거구나. 오네가이. 왜? 치료 안 받고? 아나타 私は妻を奇跡の間から連れ出し自らの手で殺めたのだ近くで娘が見ていることも知らずにな。お前にそんな私の苦しさが分かるか。 어차피 치료가 안 된다 이건가? 妻を救えなかったことは今もまだ 心に引きずっているのだ。気にするな。その胸しっかりと伝わった。今話したことはキサナに黙っていてくれ。分かっている。話せる日が来たら自らの言葉でキサナに伝えた方がいい。それに勝手だとは思うが、もしもの時が訪れたら キサナを連れてエデンの地下に避難してくれ。もしもの時いずれエデンに崩壊の時が訪れる。すでにいつ起きても仕方はないのだろうがな。もや、とうね。 교군가? 이야, 아래와 세태군다. 성제군이야? 아, 이렇게 또 군이 많아. 다기군? 이 란세를 스베르 야보를 이다쿠 오토코. 부르게 많네 이놈. 세태 사우자노 군대. 성제 사우더. 야츠와 하도오 아이무베크. 미즈카라오 세태토 쇼시. 성제. 강력한 무력에 次々と 무라오 세야츠시테. 하여튼 이거 지네들 다 왕될라고. 소시테 次니 야츠가 에란다 에모노가 에덴. 시저도 알고 사우저야. 俺は 일단 에덴에 戻る. 皆が心配だ. 사우자니와 気をつけるがいい. 야츠와 난토 세켄의 中でも 최강의 또 남두요? 남두 세켄. 남두의 최강 최강의 오토코. 치료도 못하는 남두 따위. 이즈레니세요 에덴의 미래와 君に 가깝대일. 頼んだぞ 北斗の 오토코요. 남두 애들이 좀 많은데? 이해했어요 스토리.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모래의 시계가 지나도 치료가 안 된다. 이건 치료가 오래 걸리던지 아니면 엄마가 늙었다는 거야. 어차피 사람의 죽음은 막을 수 없다 이걸로. 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왜 거기서 꺼내가지고 앞에까지 와서 죽였을까? 죽이는데 아, 딸이 본 것이지. 시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지. 근데 왜 죽이냐고? 아 죽여달래잖아. 응? 그 왜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죽이냐 진짜?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데.